오늘의 메인 이벤트 누가 타이틀이죠? 사쿠라이 리터와 고석현, 고석현과 사쿠. 고석현 잽을 천천히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선택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반응 캐치하면서 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죠. 피해냈고 라이트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오! 플라이밍킥! 고석현! 하이킥! 머리 쪽으로! 자신감 완전히 붙었죠 지금? 레프트 들어가고 상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킥!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저는 고석현에게 정타를 여러 차례 허용한 사쿠라이 류타입니다. 자, 점점 양 선수 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기울고 있죠. 보이는 고석현입니다. 처음에 거리 조절하는 공방에다가 사토야 선수가 케이지로 몰려서 발을 붙여놓은 게 거리 싸움에서 계속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케이지에 스스로 가서 거기서 발을 붙여놓고 뭔가를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러면 또 위기가 나오죠. 네. 근데 고석현이 또 당황하게 크게 막 달려들지 않고 계속 지금 사쿠라이 선수가 조금 조금씩 공격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고석현. 사쿠라이 류타도 한 차례 라이크를 시도해봤습니다. 킥도 정확하게 케이지에 몰면서요. 앞손과 뒷손 그리고 킥의 조화가 좋습니다. 고석현 앞손으로 그리고 뒷손. 네, 그리고 아, 출혈 때문에 그래도 확인해 보고 있는 사쿠라이 류타입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미 승자의 기운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몸 섞어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공방을 좀 몇 번 섞어 보면 알죠 사실. 네. 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이킥이 초반부터 제대로 들어갔어요. 뭐 당연히 격투기 팬이나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선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당연히. 플라이닝킥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 순간적인 아까 김정혜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발이 붙어 있는 타이밍, 가드를 경고하게 하는 타이밍을 고석현 선수가 제대로 캐치를 하고 그 틈이 보일 때마다 이제 큰 공격을 때려놓지 않습니까? 타격 타이밍을 잡아냈고 사쿠라이 류타 선수가 기존의 다른 샷들을 보면은 저렇게 야금야금 견뎌가면서 거리를 줄여내면서 상대 빈틈들을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석현 선수는 그 빈틈을 허용을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공격을 성공시키니까 그 공격들이 누적이 돼서 가면서 고석현의 타격. 고석현의 압박이 빈틈이 없습니다. 쿠노에 완전히 몰아넣어 발 스텝 먹어주면서 뒷손 정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쿠라이 류타 선수 안면의 데미지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고석현 안면을 누르고 있어요. 랩톡 경기가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경기 진행 어렵습니다. 의지를 보여줬지만 고석현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통해서 두 나라의 챔피언 벨트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경기 말리는 게 맞죠, 이거는. AFC 챔피언을 넘어 이제 히트 챔피언까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베로를 고석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아 미드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크레더블 고석현의 인터뷰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